바로 또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질문은 남편의 말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. 남편의 말투예요. 제 남편은 부산 출신으로 거침없는 말투를 구사하는 경상도 남자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내가 부하 직원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? 어떻게 하길래?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강압적인 말투를 쓴다는 겁니다. 남편이 가장 잘하는 말은 하지 마! 안 돼! 밥 먹어! 인데요. 남편의 말투 고칠 수 없을까요? 고칠 수 없을까요? 없어. 없어. 아니 근데 야? 보통 반려견한테 네. 하지 마! 안 돼! 밥 먹어! 안 돼! 네. 밥 먹어! 네. 기다려. 밥 먹어! 그러면 이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. 어디 계실까요? 어디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군인이신가 봐요, 군인? 네, 군인이에요. 지금 소령. 소령요? 네. 어디? 네. 와, 한 부대를 거의 이끌고 계시는, 네. 아, 왜 말투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딱딱한지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. 남편분 말투가 평소에는 어떠세요? 말할 때. 자기는 필요한 말만 한다. 이래요, 항상.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, 이런 거라서. 먹어라. 자라. 명령죠? 네네. 너 했어, 안 했어? 아빠가 뭐라고 했어? 맞아요. 딱 그거 손. 아, 이렇게? 처음에 그랬어요. 네, 저한테도. 아, 아내한테도? 네네. 아, 손가락질도 하면서? 네네네. 아, 손가락질도 하면서? 아내한테도? 네네. 그리고 밥 먹다가. 깜짝 놀랐죠, 밥 먹다가. 물 이래가지고 물 이래가지고 어? 어머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네요. 그럼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? 지금 첫째는 고1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6학년이에요 쌍둥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9살. 네.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시는데도 네. 네 명. 아, 놀라운데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차분하게 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아이가 많으니까.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해 주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, 이게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8년 정도 돼서 와, 선배님이시네. 그래서 1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고 18 계속 18년이라고 합니다.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강압적인 말투를 아이들한테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아이들한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. 첫째 방 정리를 해라고 했을 때 정리해라. 밑에 뭐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주워 올리라. 와 진짜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. 와 진짜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. 근데 제가 원하는 목적과 최종 상태가 맞으니까 최종 상태가 맞으니까 최종 상태 최종 상태 저긴 또 최종 상태가 나오네. 최종 상태 정리하는 이유는 더러우니까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. 정리해라. 아빠 이게 정리한 거야, 아빠. 아니, 정리한 거 아니야. 정리해.